여러분 반갑습니다. WK리그가 출범한 지 12년이 됐는데요. 시상식이 올해가 처음이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신가요? 네, 이 자리가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고 선수분들 입장에서는 떨리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현대제철 2022 WK리그 시상식의 문을 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든 내리거 관계자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국기에 대하여 경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이어서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여자축구연맹의 오규상 회장님을 무대 앞으로 모셔서 환영사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봉! 네, 먼저 첫 번째 시상 순서입니다. 골키퍼상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골키퍼상에는 인천 현대제철팀의 김정미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김정미 선수는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해서 인천 현대제철의 같은 선수가 대리 수상을 해주시겠습니다. 좋습니다. 김정미 선수 같은 경우에는 WK리그 출범 첫 경기부터 함께한 살아있는 레전드 선수이죠. 꽃다발 그리고 상금 100만 원이 주어지겠습니다. 이 선수는 2017년에 WK리그 200경기 출장을 달성하고 제가 수상 성화까지 할 줄 몰랐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사실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최고령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해서 어느 누구보다 지금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계속해서 좀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게끔 많은 도움 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응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고령 나이 많은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상 순서는 수비수상입니다. 수비수상에는 세종스포츠 토토팀의 황보람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 남편에게 진짜 고맙고 저희 딸도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앞으로 많은 여자
축구 선수들이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임신 출산을 겪으며 은퇴를 많이 할 텐데 이런 걸 은퇴가 아니라 휴식을 취하고 돌아올 수 있게끔 각 팀과 구단, 연맹이나 협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다음 시상 순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미드필더 상입니다. 미드필더 상에는 수원FC 위멘팀 지소연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WK리그 시상식이기까지 12년이 걸렸는데 이런 역사적인 날에 또 제가 이렇게 멋진 상을 받을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도 출연을 하고 있는 골대녀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미 출연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때 어떠셨나요? 뭐가 어때? 아, 올겨울 뉴욕 어때? 파리 어때? 뭐가 어때? 아, 골대녀를 통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축구에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요. 하지만 그것들이 저희 여자축구 저변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저희 선수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여자축구 어린 친구들이 더 많이 축구를 쉽게 접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어서 포워드상, 공격수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공격수상에는 인천 현대제철팀 최유리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저희 팀 동료들과 스태프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와서 또 받을 수 있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도움상 시상하겠습니다. 경주 한수원팀의 나희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원FC 위민팀의 문미라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권희선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인천 현대제철팀의 김은숙 감독님.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FC 선수들과 이제 스태프들도 그렇고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줘가지고 우선 제가 WK리그 첫 시상식에서 이렇게 뜻깊은 상을 제가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최초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저희 팀도 최초 실업팀이고요. 처음으로 개최한 이렇게 시상식에서 처음으로 영광스러운 최초 처음 감독상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김은숙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친구 같은 리더십. 이어서 여러분들 또 기다리신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한국여자축구연맹 시상식을 또 축하하는 의미에서 멀리서 한 걸음에 달려온 분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애정하는 분입니다. 우리 FC 원더우먼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 키썸 씨를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키썸 씨 오케이. 아, 음악 주세요. 키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키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소연 선수 분께 직접 섭외를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창립 이후 첫 시상식에 이렇게 축하 무대에 또 올라주셔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무슨 일이야. 네. 자주 자주 열어주세요. 여러분들이 모두 스타라는 의미로다가 슈퍼스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